코인마켓캡에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면 공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. 이 다이아몬드를 얻어서 NFT도 구매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그 자기 자신의 프로필 누르는 클릭을 해보면은요. 여기 레퍼럴 아이디라는 게 나오는데 이 레퍼럴 아이디를 통해서 친구나 가족 등 지인들을 초대해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를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제 레퍼럴 아이디를 인용을 해줘서 한 분이 인용을 해줘서 저는 이제 이분하고 함께 그 다이아몬드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. 다이아몬드를 얻는 방법은요. 레퍼럴 링크를 한 다음에 친구를 초대를 해요. 그래서 친구를 초대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저한테 초대받은 사람이 100개의 다이아몬드를 모을 때마다 20개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가지고 저한테 레퍼를 해주신 분도 함께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30개의 다이아몬드를 모아 가지고 있고요. 이 다이아몬드는 연속으로 출근 체크를 했을 때더 많은 보상을 줍니다. 첫 번째 날에는 10개를 주지만 일곱 번째 날에 연속 출근을 하면은 50개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지금 2130개 정도 모으는데 저는 저 혼자 모아서 한 3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FC 포르토 드래곤 디펜더스 NFT 미스테리 박스 데이 2에 참여를 해봤는데 역시나 민팅 경쟁률이 굉장히 살벌해서 금방 끝나더라고요. 저는 되지는 않았는데, 요거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은, FC 포르토 드래곤즈하고 여기 이뮤노 톡식 지레프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FC 포르토 드래곤즈는 제가 민팅 참여했을 때 여기 그 트래픽이 너무 많이 돼서 다시 뭐 시도를 해라 했는데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요. 요 카드를 이제 그 누르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뜨거든요. 여기에 얘는 지금 바이낸스에서 그 NFT를 뭐 런치패드 형식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바이낸스 월렛 아이디 그러니까 그 모바일 지갑을 쳐야 되는지 그냥 그 메타마스크에 바이낸스 아이디를 쳐야 되는지 그거는 좀 확실하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마스크에 주소 쳐봤는데 안 돼서 다음번에 할 때는 다음번에 바이낸스와 협업으로 하는 이런 NFT 프로젝트에는 여기 상단에 보면 이런 모양의 바이낸스 월렛이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BNB를 조금 예치해뒀다가 가스비로 쓸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기 바이낸스 월렛 아이디에 월렛 어드레스를 치고 체크하고 리딤 하면은 이제 운이 좋으면 NFT를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.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미널 톡식 지레프 예, 그 엔진 이제 밴딧 지레프라고 해가지고 요 밑에 그 기린이 한 마리 더 있거든요. 요쪽에. 여기에는 이제 방독 마스크를 쓴 건데, 여기에는 그냥 마스크를 쓴 이제 기린이 한 마리 있습니다. 어떤 거냐 하면요. 요런 기린이었습니다. 요 기린은 어저께, 이렇게 뭐 경쟁률이 좀 약해가지고, 살 수도 있었는데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 다이아몬드 모을 때마다 더 괜찮은 NFT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요. 좀더 지켜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역시나 여기에다가, 엔진에서 쓰는 원래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 것 같고요. 여기에는 NFT ERC1155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원래 어드레스를 적으라고 했는데, 요게 이더리움, 이제 메타마스크에 이더리움 주소를 적어도 되는 것 같고, 자체적인 엔진의 월렛에 이더리움 ERC1155의 주소를 적어도 되는 것 같아요. FC 포르토 드래곤즈 디펜더스 NFT 미스테리 박스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전설적인 수비수 NFT인 것 같고요.
거기 수비수에 대한 NFT고요. NFT 소지자는 2022년 3월 16일부터 포르토 파워 스테이션에서 더 많은 포르토를 보상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NFT 가지고 있으면 포르토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.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NFT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바이낸스의 KYC 이제 계정에 KYC 인증받은 UID를 제출을 해야 되고 중복 제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딱한 번만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청구 방법은 FC 포르토 팬 토큰 웹사이트 요런 데서 청구를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청구를 하는 것 같고요. 여기에서 KYC 등록을 해야 되고 CMC 보상 페이지라는 곳에서 지금 사용을 클릭하고 바이낸스 UID를 제공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FC 포르토 드래곤즈는 2차 두 번째 날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데이 3하고 아마 데이 4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데이 3 아직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캠페인이 종료된 일주일 후에 귀하우 NFT, 여기서 민팅이 된 NFT를 계정에 에어드랍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미스테리 박스 NFT는 3월 21일까지 바이낸스 계정으로 이체된다라고 했고요. 더 많은 포르토 보상을 위해서 포르토의 파워 스테이션에서 NFT를 뭐 충전해라 뭐 이런 말들 있고 뭐 주의 사항 있고요. 이뮤노톡식 지레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난 거긴 한데 이게 참여할 수 그러니까 그 NFT를 민팅하는 방법들이 전부 다그 네트워크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서 이런 것도 있다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뭐 ERC-115 방식인 거고요.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조금 더 여기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읽을 수도 있고요. 엔진 대퍼 뭐 기린 컬렉션. 지금 요거 제목은 좀 다른 거고요. 엔진이 보이는 그러니까 선보이는 멋진 기린 컬렉션 4개의 대퍼 지레프 NFT를 모두 획득하여 컬렉션을 완성하고 뭐 사랑을 전파하라는데 사랑까지 전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ERC-1155 지갑 생성 방법은요. 엔진 지갑을 다운로드 받고요. 여기에서 그리고 이더리움 주소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NFT 필드에 ERC-1155를 붙여넣고요.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된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 NFT를 이렇게 클릭을 해, 아까 지금 설명한 거는 엔진 벤티 지레프 요거고요. 여기에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NFT들마다 민팅하는 방법이나 클레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여기 뭐 잘못 입력한 경우 뭐 이더리움 계정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작성합니다. 요거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된것 같고요. 그리고 주의 사항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 NFT가 민팅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이 오픈시에서 이제 거래도 되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여기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이낸스 NFT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요한 장의 카드 기준에 한 100달러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개인들이 그냥 비싸게 팔려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서 실제로 거래가 될것 같지는 않아요. 하지만은 여기 타이틀에 바이낸스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 투자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디레이스 NFT 홀수도 바이낸스에서 같이 NFT 런칭이 됐던 건데 요게 가격이 2,000달러 이상이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여긴 지금 4,000 다이아몬드가 들어가지고 2,000달러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 있다. 대신에 뽑기를 잘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75개,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. 요런 것들이 잘 뽑으면 뭔가 자산 증식의 어떤 도구가 될수 있다. 이런 것들은 2만 개나 되는데도 금방 다 팔리더라고요.
그래서 이렇게 뭐 숫자가 낮은 것들 위주가 좀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코인마켓캡의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코인마켓캡에서 거버넌스 토큰 내지는 주요 거래 토큰으로 쓰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출근 체크해가지고 모아놓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큰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은 여기 뭐 레퍼럴 아이디 같이 써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설명이 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. 가치 20개를 얻는다고 했으니까 뭐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가족하고 같이 하셔도 되겠고 저하고 같이 다이아몬드 제 레퍼럴 쓰셔가지고 함께 모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100개 모을 때마다 20개를 추가로 받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코인마켓캡 다이아몬드를 모으고 이 다이아몬드로 NFT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